형식의 영상을 또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별로 일상이 없어요. 항상 영상 찍고 그냥 이렇게 뭐 편집하고 자막 달고 하면 시간을 보내느라 사실 뭐 밖에 나가서 놀거나 여러분들에게 다채로운 모습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부족해서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이렇게 왔고, 저번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조금 뭐 바쁜 일이 있어서 리액션에 참여를 못했어요. 그래서 션이 혼자 리액션을 했었는데 그런 점도 너무 미안하면서 감사해가지고 오늘 좀 맛있는 음식을 해서 션에게 좀 이렇게 선물을 해주고자, 제 취미가 요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국 요리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설명해 드리면서 재밌게 오늘의 일상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요리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오늘 만들 요리는 사실 인트로에서도 보셨겠지만 오늘 비가 엄청 많이 와요. 그래서 비 왔을 때 한국인들은 전이라는 걸 먹어요. 전.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김치전을 준비했는데, 왜 한국인들은 비 올 때 전을 먹냐? 비가 내리는 소리가 전을 부칠 때 지글지글 하는 소리랑 비슷하다고 해서 전을 먹으면서 거기에 한국의 막걸리, 바로 그 라이스 와인과 함께 곁들여 먹는 그런 재밌는 전통 소개시켜 드리면서 오늘의 김치전 정말 간편하게 만드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요리 시작해 볼게요. 일단 위생을 위해서 장갑을 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멋있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흰색 와이셔츠 입고 왔어요. 약간 셰프 느낌으로.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싹 다 젖어가지고 지금 널어놓고 오늘 좀 옷 그냥 사무실에 있는 거 아무거나 주워 입었는데 뭔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보고 심야식당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뭐 옷이 중요한 게니까 요리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김치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김치 같은 경우에는 뭐 한인마트나 이런 데 가면 쉽게 구입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김치를 도마에 놓고 썰게 되면 도마가 빨간색으로 물 들기 때문에 그냥 이런 스테인리스 그릇에다 담아서 가위로 잘게 잘게 썰어주면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위로 김치를 적당한 크기, 딱 먹었을 때 알맞은 크기가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큰 게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잘게 잘게 좀 써는 편인데 샤네 입맛은 모르겠어요. 근데 솔직히 요리 대접해준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요즘 리액션이 아주 샤 반응이 좋더라고요. 누가 약간 프로포즈도 한 것 같던데 댓글로. 아,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김치를 한 이 정도 크기로 잘라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김치를 잘 잘랐으면, 여기다가 이제 튀김가루를 넣어야 됩니다. 튀김가루를 넣어야 되는데 튀김가루의 비율은 김치 양이랑 튀김가루를 1:1 비율로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냥 이 정도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김치를 좀 잘게 잘랐고, 김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숙성을 한번 시킨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약간 식감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바로 어니언을 사실 조금 첨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어니언은 찹해주는 게 좋습니다. 찹으로. 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니언을 갖고 온 지 좀 돼가지고 좀 상태가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너무 식감 텍스처가 무너지지 않게 이 정도만 해가지고 이것도 같이 첨가해주세요. 적당히만 첨가하겠습니다. 어차피 양파나 뭐 마늘 같은 경우에는 김치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많이 넣지 않고, 이제 홍고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맛을 좌우하지 않아요. 그냥 마지막에 데코레이션 할 때 조금 더 이쁘라고 해놓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그냥 적당히로 약간 어슷썰기로 조금만 위에 올릴 거예요. 가니쉬까지는 아니고 그냥 진짜 그냥 말 그대로 데코레이션이기 때문에 이거는 마지막으로 여기 빼놓고요. 자, 이제 이거를 쉐이킹 해야 됩니다. 쉐이킹. 자, 이제 이거를 한 대 다 쉐이킹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김치에도 이제 김치 국물이 들어있고 수분기가 조금 있지만 아직 이게 좀 그 농도 자체가 약간 되직하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살짝의 물, 이제 종이컵에 한 반 정도의 물을 살짝 뿌려줍니다. 약간 되직하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농도 봐가면서. 자, 이렇게 이 정도 농도로 섞어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김치맛 들어가고 이제 어니언 정도 첨가돼서 사실 김치맛이 강한데 여기서 약간 고소한 맛을 추가하고자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로 튀우나 이게 동원참치라는 곳 한국 그런 브랜드에서 나온 건데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도 이런 참치캔이 팔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름이 되게 웃긴 게 치킨 오브 더 씨예요. 그러니까 바다의 치킨? 뭐 이래서 팔던데 근데 그거의 차이점을 제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미국 참치캔은 안에다가 그냥 수분만, 물만 가득 채워가지고 약간 한국 참치캔보다 좀 더 담백하대요. 근데 한국 참치캔은 기름, 뭐 올리브 오일이나 뭐 다른 기름으로 채워넣어가지고 약간의 조금 더 플레이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참고하셔서 뭐 한인마트 같은 데서 이런 거 구하기 굉장히 쉬우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바로 지금 당장 한인마트 가서 동원 참치를 바로 구입하세요. 저는 동원 참치를 추천드립니다. 약간 솔티해요 이게. 그래서 간도 맞출 겸 그리고 요 안에 있는 기름이 전혀 나쁜 기름이 아니니까 이 기름도 딱 한 첨가해 줍니다. 너무 많이 첨가하지 마시고 한 반 정도 이 큰 캔에 한 반 정도만 첨가해 주세요. 왜냐면 그냥 이제 이런 거는 사실 그냥 그 맛을 조금 더 올리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또 이게 주가 되면 돼요. 이게 또 향이 세기 때문에 이게 주가 되면 김치전이 아니라 참치전이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그냥 이거 다 때려갖고 믹스해 주시면 그 여러분들이 뭐 보셨을지 모르지만 이게 외국 그 단어로는 뭐 김치 팬케이크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번에 뭐 영국 남자 그런 편에서 이번에 데드폴이 한국 와가지고 영국 남자랑 막걸리를 먹으면서 이걸 먹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궁금해하시는 여러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참 만들기 쉬운 한국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다 반죽을 끝냈고 약간 조금 되직한데 물을 살짝 넣어서 조금 더 농도를 살짝만 올려줄게요. 또 너무 되직하면 또 버석버석하니까 약간 이런 이 정도 농도, 농도가 딱이에요. 딱 이 정도 농도가 좋아요. 이 정도의 농도로 잘 섞어주신 다음에 그리고 일단 마지막 제가 또 까먹을 뻔했어. 이거 그냥 치즈면 맛이 없어요. 이게 바로 sugar 설탕인데 이거를 한 스푼 정도, 한 테이블 스푼 정도만 넣어주시면 훨씬 이제 그 풍미가 살아난다고 해야 되나? 약간 맛이 훨씬 좋아져요. 약간 이런 바로 프라이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알려드릴 게 올리브유는 이런 프라이 할 때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면 그게 온도가 이런 포도씨유나 식용유보다 낮기 때문에 좀 더 크리스피한 식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포도씨유나 그냥 일반 식용유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원래 스타일을 크게 붙여가지고 찢어먹는 스타일인데 저는 약간 이렇게 콩콩콩콩 놔가지고 좀 데코레이션에 좀 신경을 써보려고요. 이렇게 펴줘야 돼요. 일단 계속 이렇게 뒤집개로 조금씩 눌러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모양이 약간 얇고 뭐 좀 크리스피해야 맛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예스! 아 여러분 이렇게 김치전을 완성했습니다. 자 잠시 보시면은 딱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사실은 한국 스타일은 아까 크게 붙여가지고 한 번에 먹는 건데 그래도 시아한테 선물해야 되니까 제가 자른다고 잘랐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걸 칼질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좀 모양이 다소 빈약하긴 한데 제가 먹어본 결과 맛은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집에서 따라 하실 때는 좀 더 잘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오늘은 선물이니만큼 제가 그릇도 샀거든요. 좀 이쁘게. 그래서 이 그릇에다가 이제 곧 션이 온다니까 한번 제가 선물하면서 션이 먹는 모습까지 한번 보시죠. 이제 션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김에 막간에 저희 작업실 살짝 보여드릴게요. 너무 지금 지저분해서 이거 제 옷인데 아까 비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옷 지금 널어놨어. 왔습니다. 따라라란 딴 션 해피
나 생일 아니야. 김치전 어제 혼자서 이제 리액션 하느라 고생하셔가지고 제가 또 아까부터 나와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먹으러 가시죠. 제가 또 준비한 게 막걸리까지 준비했어요. 막걸리? 예스. 술 먹었는데 어제. 오케이, 저쪽 가서 회의실로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션의 모습입니다. 기뻐하는 거 먹는 걸 뭐든지 좋아하기 때문에 기뻐하는지 안 기뻐하는지 모르지만 일단 션이나 아직 보고 내가 기뻐하는지 안 기뻐하는지 보여주겠어. 예스. 오케이. 자 이제 자연스럽게 먹어주면 돼요. 오케이. 이거는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브이로그거든요. 거의 오늘만 그건데? 제가 이드라이 그 뭐더라? 야 치매 식단이야. 그거랑 비슷한데? 오, 다 젖어가지고 아까 보셨겠지만 색셔츠 입고 왔는데. 아 근데 비가 막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는데. 내가 올 땐 진짜 많이 왔어. 제가 션보다 지금 몇 시간을 먼저 나와가지고 이거 준비하느라고.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라이스 와인. 라이스 와인. 이게 같이 먹어줘야 돼요. 이게 궁합이 더 좋거든. 오케이. 어제 사실 술을 좀 먹었는데. 네. 위험해. 잘못 흔들면 위험해요. 이렇게 뚜껑을 쳐주면 안으로 좀 터지는 거 방지할 수 있어요. 이건 또 어디서 났어? 저도 션 온다고 이게 원래 코리안 이런 여기다 막걸리 따라 마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샀어요 제가 또. 샀다고? 네. 이 접시도 샀어요. 근데 생일 멀었는데? 그래도 뭐 어제 고생도 하셨고 제가 요즘 뭐한다 뭐한다 신경 못 써드려서 여기 좀 카메라 보여지는 데서 한번 받아주세요. 따르시오. 와인만 먹는 거 보여줬다가. 네. 자, 이 라이스 와인. 이것도 와인이지. 그렇지. 라이스 와인. 라이스 와인. 오케이. 제가 약간 이런 스타일. 그 사발이라 그러죠. 네. 사발 스타일로 싹 착착. 이게 진짜 한국 스타일이에요. 이게 진짜. 여러분 한국 여행 오시면 전집 가시면 이런 거 딱 보실 수 있어요. 간장은 간장이 필요가 없는 게. 제가 간을 딱 맞췄어요. 아, 자취도 좀 넣고 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드셔보시죠. 저염식으로 한 번. 하, 긴장됩니다. 홍고추가. 이게 또 요리해준 사람이 이렇게 긴장하는 그런 거죠. 야. That's right. 와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와우. 괜찮은데? 와우. 좋아요. 진짜 요리하면은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진짜. Cheers. Thank you so much. Yes. 맛 표현 좀 해주세요. 약간 영어로. This is little kimchi and not that salty, but like kind of sweet. Sweet. 약간의 슈거를 좀 첨가했더니. And that's good. Okay. 자 여러분도. 이 음식과 막걸리 꼭 이런 조합으로 한번 즐겨보시면 한국 여행을 오시지 않더라도 진짜 집에서 간단하게 한국 식사를 대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아 오늘 브이로그 처음 찍어봤는데 사실 저희가 일상이 없잖아요. 사실 맨날 편집하고 뭐 촬영하고 생각하고 뭐 촬영하고 근데 그래도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비가 오니까 그러다가 이런 걸 준비했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만약 좋게 보신다면 진짜 진지하게 제 생목록에 CM 더 빈지의 쿠킹쇼를 한번 넣어볼게요. 아 쿠킹쇼 쇼킹한데 약간 쿠킹쇼 리쿠킹쇼 해가지고 한번 넣어볼게요. 리쿠 해가지고 한번 진짜 심히 고려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의견 많이 해주시고 리코멘트 많이 달아주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저희 일상적인 모습 많이 담도록 노력할 테니까. 나도 요리 좋아하는데. 오케이 그럼 다음에 같이 해요. 좋아요. 오케이 저는 캐나다 요리 푸틴을 한번. 와우. 푸틴은 그 대통령 이름 아닌가요? 오병치. 네. 오늘 맛있는데? 기쁜 날이니까 여러분들 기쁜 날 보내면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저희 너무 감사드릴 것 같아요. Cheers. Cheers. 그러면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가오겠습니다. 그럼 say bye. 링쿠킹. 링쿠.